0478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은,는 동사와 종속회사는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및 동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정비 등의 사업을 영위함 군수사업의 대부분은 내수로 구성되며 수요자인 한국정부, 방위사업청,와 계약을 통해 제품, 군용기,의 연구개발, 생산, 성능개량, 후속지원 등을 수행함 항공산업은 군용기, 민항기, 헬기 등 항공기를 개발하고 개발된 항공기를 양산하는 항공기 제조산업과 운영되는 항공기의 정비 및 개조를 담당하는 MRO 산업으로 구분됨. 기업 개요 대시 항공기 부품 및 완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사천시 산암면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군용기 등 방산 품목은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을 통해 군부대로 납품하며 민간 항공기 부품의 경우 미국의 보잉, 락히드 마우턴 등 최종 수요처로 수출됨 대시 국내에서 유일한 항공기 체계종합 및 제작 업체로서 국내 항공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산 초음속 전투기 K-21, 상륙공격 헬기 등을 개발 중임 재무 대시 T-50/KF-21 계열 완제기 부문의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커/라 계열 완제기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기체 구조물 수주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 및 대손 충당금 환입 등에 따른 판관비 감소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외화 관련 금융수지 저하 등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폴란드향 파-50 경공격기 수출 본격화, 항공기 수요 증가 및 보잉/에어버스의 생산, 정상화에 따른 기체 부품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8월 4일 12시 32분 기준, 장중, 한국항공우주의 시가 총액은 4조 825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2위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상장 주식수는 9,747만 5,107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의 퍼은 43.23배이고 추정 퍼은 19.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1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1.8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21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64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4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45원이고 추정 EPS는 2611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36배, 14,71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5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72,889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395억 원, 583억 원, 141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23번지억 원, 533억 원, 1159억 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34번지 84%이고 유보율은 197.27%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6.41이며 전일 대비해서 1.02 더하기 0.04%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5.70이며 전일 대비해서 4.62 마이너스 0.5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항공 우주의 2023년 8월 4일 12시 32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49,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8,850원보다 650원만